답답했던 마음도 이곳에 오면 위로를 얻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를 품고 있는 바다의 땅, 보름도는 누구든 만나주는 친구 같습니다. 서도면의 가장 큰 섬, 보름도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시 오는 아침을 향해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는 하루. 이른 시간인데도 선착장 매표소는 붐비네요. 강화도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츠 가라. 오츠 빵 가라. 섬이다 보니까 스포츠 바로 강화도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 없어요. 이발소도 없고 스포츠 방앗간도 있고. 섬에 살면 소중하지 않은 일상이란 없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좋지 않았던 터라 여객선이 뜨지 않았죠. 섬에 갇혔던 사람들의 행렬이 피난길을 방불케 하는데요. 한번 나가시면 여러 일도 보시고. 그 읍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렇게 방앗간 있는 데 가서는 걸은 데 갈 수도 없고 차도 못 그러니까 그냥 거기 죽치고 있는 거.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한꺼번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불편함을 참을 줄 아는 것도 섬마을의 풍경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화도에 고추 빻으러 가셨던 할머님이 돌아오셨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리 분주하실까요? 싱거운가 맛 좀 봐요. 안 싱거워요. 괜찮죠? 네.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죠? 네. 왜 이렇게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손주원이 온다고 해서 저기 반찬을 쓰니까 그냥. 걔가 여기 와서 학교 다니고 나하고 같이 그렇게 있었더래서 그래서 그냥 더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뭐 다 할머니 일이래만 그냥 도와주고 그랬더래서. 아니 여기 왜 둘이 같이 살았어요? 가족도 있을 텐데. 아니 지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고 할머니도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 하고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와서 있었지. 어젯밤에 급히 쓴 묵도 무치고 무 배추국도 끓이고 이것저것 하면서도 걱정 반 설렘 반. 어머님이 지금 새 신랑 만난 새상씨 같아. 그 기분이 좋아서 그래. 저게 저 손주온다니까. 배가 부두에 닿을 시간. 이럴 땐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죠. 드디어 만나봅니다. 아유, 성민아. 아유, 아유, 장어다 군인 나갔다 이렇게 올라서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아유 장어다. 아유. 손자 며느리와 오랜만에 한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최고의 밥상. 목은 언제 할까? 어찌나게 밤에 자다 말고 나가서 쏟다. 송빈이 온다는데 뭘 해서 먹을 것이 이제. 밤잠까지 설치시며 부랴부랴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중학교 때 먹던 거 생각나요. 아침마다 할머니가 그래도 좋아하는 게 이제 계란찜이나 이런 거 항상 해주고 아니면 고기 항상 줬다가 한 번씩 계속 아침마다 구워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먹었었는데 이런 그때는 고기가 더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손주 매번 밥 차려줘야 돼서 귀찮지 않으셨어? 안 귀찮고
내가 있을 때는 아침에 학교 갈 때 오토바이 할아버지 타던 거 있어. 그러면 날 싣고 밭에 갖다 놓고 가.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올 때 그리 둘러서 날 싣고 와. 할아버지가 그때 금방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마무리는 농사 같은 거 마무리는 지으셔야 되니까 근데 밭이 너무 멀어서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고 이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할아버지가 어릴 때 그냥 가르쳐 주셔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아침 모셔다 드리고 점심 때 제가 올 때 다시 모시고 집에 오고 이래가지고 같이 먹고 그랬죠. 큰 힘이 됐더랬지 나도. 그렇고 오죽하면 얘가 와서 이 오기 전에는 여기 현관문 저런 데를 다 잠그고 잤는데 얘가 오면서 현관문 그런 걸 밤에 안 잠가도 그렇게 든드는 거야. 그래서 안 잠그고 그냥 끝끝내 얘가 있을 때는 밤에도 안 잠가도 그냥 상관없어 얘만 있으면. 그리고 의방에다 불 떼고 자는데 꼭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 먹으면 같이 자야 된대.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같이 잤어 여기서. 돌도 안 돼서부터 여기다 내려놓기만 하면 선창에 딱 내려놓기만 하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아이가 보이잖아요. 바깥에서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근데 너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는 않아요. 애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선착장에 내리면 저절로 다름질을 쳤었죠. 성빈 씨에게 보름도는 언제 돌아와도 넉넉하게 안아주는 따뜻하고 행복한 할머니 품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북녘땅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기꺼이 놀이터가 되어준 은행나무 할아버지도 있었답니다. 여기는 제가 보름도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은행나무인데 저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매년 찍는 졸업앨범 같은 거를 촬영할 때마다 매번 와서 저 벤치에 앉아서 그 사진 촬영을 했었던 추억이 있고 아버지가 군인이시거나 어머니가 군인이신 그 친구들이 있어서 군문 기지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많이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했었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군인 되어서 보니까 참 제 또래의 친구들이 함께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성빈 씨가 다녔던 서도 중학교 보름분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자 학교는 개교 42년 만에 폐교됐습니다. 성빈 씨는 이 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이었죠. 어릴 때 다니던 데를 다시 왔는데 이렇게 약간 폐허가 된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녹슨 곳도 없고 국기도 되게 잘 달려있었고 애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뛰어놀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그때 추억이 있었던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습니다. 장소는 저장해둔 기억을 언제든 소환해내는 마법을 부리니까요. 여기서 공부했었어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마주보고 공부하고. 선생님들하고 가족 같은 생활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같이 또 생활하고 초등학교 때도 밤에도 같이 와서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족보다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살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성빈 씨도 알게 되겠죠. 졸업을 하면서 성빈 씨는 유년 시절과 함께했던 보름도의 행복한 기억을 시 한 편으로 담아두었답니다. 내 사랑 보름도. 조용한 마을, 한적한 마을, 정많은 마을, 나눔이 넘치는 마을.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그 마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보름도. 멀리 떠나가도 그립고 그리운 곳 보름도. 자연 환경도 사람들의 마음도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섬. 자꾸만 안기고 싶은 보름도는 마음의 고향입니다.